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는 작은 변화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힘, H1M팀입니다. 저희의 캠페인은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쓸모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여서 그 쓸모없는 전단지를 폐지 줍는 분들에게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전단지 주시는 분 만나면 저 멀리서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걸 받아야 되나 아니면 지나칠까 고민하다가 그런 고민에서부터 약간 좀 불편함이 시작돼서 일단 받고 나면 갖고 있자니 내 가방에는 전단지 수거함이 돼버리고 폐지 줍는 분이 청소하는 줄 알았다가 그걸 모으시는 거였잖아요. 전단지를 모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서 저희는 수거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온사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효과를 사용해서 내가 뭘 해서 네온사인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결과를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불이 없다가 켜지니까 신기해하고 막 전단지 지워와가지고 또 넣고 그랬어요. 캠페인을 3일 동안 했는데 둘째 날 비가 왔어요. 한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늦었는데 원래 내일 6시에 뭐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는데 늦어진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단지 어디 갔어? 이러면서 전단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참여해준다는 게 되게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500장이라는 숫자는 사실 작을 수 있는데 500번의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 거잖아요. 그럼 500분 이상의 참여가 저희는 있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행복했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아, 전단지를 모아서 폐지 줍는 분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추우시니까 따뜻한 음료랑 같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산타처럼 배달해드리고 왔어요. 저에게 전단지란 다 가진 옷입니다. 옷이 작아지면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전단지도 광고를 보면은 쓸모가 이제 없어졌지만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작아진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단지는 가능성인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그냥 전단지지만 조금이라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느꼈고 세상을 바꾸는 게 거대한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비 날개띠처럼 작은 변화로도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나중에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